정부가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천 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의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의사협회는 조만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집단 휴진과 같은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특히 대한전공의 협의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 행동 여부를 포함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이에 대해 정부는 파업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엔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.